안녕하세요, 서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벚꽃소녀 키홀더라는 걸 리뷰를 해볼건데요. 이거는 저희 오빠가, 저희 작은 오빠가 토끼 인형 토끼에서 뽑아온 거고, 계속 처박아뒀다가 지금 꺼냈어요. 좀 오래됐거든요, 받은지. 근데 아직 안 써봤고, 인형이 너무 귀엽잖아요. 매트망에 걸면 되는데, 밥 먹으려고, 저녁 먹으려고 끓이면서 청소를 좀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 난리가 나가고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쪽 뒤에 좀 청소를 했어요. 깨끗하게, 그나마. 그래서 마라탕 끓이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이걸 오시는 비워서 본다 하시는 분이 엄청 까다롭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치워야 돼가지고 치우기 전에 바닥도 더럽죠 지금. 전기장판도 요만한 치울 거고. 짠. 저는 이제 키울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을 때 해야죠. 바닥이 좀 더럽죠. 죄송해요. 깔끔해요. 바닥을 키울 거니까 과연 흘러갈 수 안에 받침대가 있고. 따라밤. 인형 얼굴 너무 귀엽다. 이거 뽑아가지고 바꿔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콧물에 삶으면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파츠가 없어서 어차피 분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 잘 빠지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추천을 안 해드리고. 이렇게 벚꽃 스트랩 이렇게 달려있고, 벚꽃마 스트랩 달려있고, 인형 머리핀 클레이로 만든 것처럼 되게 정교하게 볼딱지 아무시고 혓바닥 내밀고 있는 것처럼 입고 웃으면서 세라복 같은 옷을 입고 있고요. 리본이 파란 리본이 파란 장모 하늘색. 그리고 이제 후드티 치마까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핑크 벚꽃 이렇게까지 사주고 핑크 키홀더 벚꽃소녀 키홀더입니다. 이거는 네트망에 걸면 딱 귀여워하고요. 인형으로 갖고 다니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밥이 빨 금방 끝났죠 리본가. 빨리 리뷰가 끝났고요. 전 이거 먹고 청소마저 좀 하다가 자겠습니다. 너무 더럽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